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대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려니 심하려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이단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단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달을 이자 끝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이 다릅니다. 끝만 다른 거죠. 그래서 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지금도 참 심각하지만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단의 문제는 교회의 큰 위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율법주의가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의로 채워야 한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머지는 채워야 한다.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우리 이성하고 합당하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노했었어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겠느냐? 막 이렇게 이 어리석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떻게 은혜로 시작해서 너의 의로 신앙을 끝내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다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상쇄시켜 버립니다. 은혜라는 말을 끄집어내기가 매우 힘든 신앙의 구조로 사람을 몰아가 버려요. 인간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대화시키고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은혜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뭘 얻었으면 내가 잘해서 얻었지, 또 뭐가 부족하면 나는 잘하는데 당신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항상 분노와 어떤 억울함과 그런 것만 차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처음에 은혜로 시작하고
끝도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섬기십니까? 은혜로요. 아, 어떻게 그렇게 자녀가 잘 됐어요? 진짜 은혜예요. 은혜로요. 이렇게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그 소아시아 초대교회에 그 어렵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예요. 주님이 나를 사셔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자꾸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은혜를 잊어먹게 해버린단 말이죠. 가수 진우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분한테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한대요. 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남한테 막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지? 의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많이 가져서 베푸는 거 아닙니다. 또 더 많이 가지려고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그저 감사해서 나누는 것뿐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꾸 끌려가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자연법칙에서도 그런 것처럼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익는 과일이 부드러워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뻣뻣해지고 고집세지고 또 탐욕스러워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대신 우리의 자랑과 의가 주인 노릇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주의가 그렇게 어렵게 했고요, 오늘 말씀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또 개인의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했던, 어렵게 했던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에서 나온 쾌락주의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영지주의에서 나온 쾌락주의가 전반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 같아요. 영지주의에서 나온 쾌락주의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오늘 본문보다 3절 말씀이 더 잘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말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논리로 전개한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말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신앙생활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어. 이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쾌락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도 또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세상 살기도 힘든데 신앙생활마저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이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많이 흐르고 있는지요.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바 된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또 잘돼도 못돼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내 인생의 방향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게 신앙인데요. 언젠가부턴가 주님 날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주님 날 축복하고 원하신다고 전제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논리처럼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전제해버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논리가 사실은 쾌락주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저도 또 우리 성도인들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낫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실 앞에서 좀 괴로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괴로워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사실에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괴로워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띄어지게 나아지지는 못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그래도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은 처음에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정체를 감추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흔들고 막 이러다가 교회를 통째로 그냥 신천지화 시킨다고 그래요. 그게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대놓고 나는 신천지요라고 얘기하면서 표고 활동을 한다면 넘어갈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는 이제 확실히 알거든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게 멋모르고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대거 탈퇴했다고 그래요. 한 20%가 탈퇴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신천지 밑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모르고 성경 공부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탈퇴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인 줄 알아버리면 처음부터 알아버리면 참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다 알거든요. 몰라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대놓고 말해도 대놓고 얘기해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든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게 쾌락주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살아라 그게 행복 아니냐. 하나님 믿다가 힘들면 좀 쉬고 예배도 힘들면 좀 쉬고 왜냐면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예배도 내가 행복해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찾는 것이니 내 마음 불편한데 무슨 예배냐 쉬어라 힘들 때 하나님 찾아라 그때도 하나님 얼마든지 널 축복할 거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들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는 말 같고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좀 찝찝하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이 논리에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속에서 하나이고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완벽한 논리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지 압니까? 거기다가 또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 쏙 들어가 버려요. 아,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들지.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것이 참 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쾌락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특별히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나는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음란하고 또 게으르고 또 그냥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인기더라고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제가 두 번 봤어요. 근데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완전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뭐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인가 한국에서. 저희 아내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녁에 하는 아침 드라마야. 그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 아침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거든요. 막 진짜 막 출생의 비밀 막 불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상정해 놓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탐심, 불륜, 쾌락, 증오, 이기심, 그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만든 작가가 그렇게 삽시다라고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라마를 썼을 텐데요. 또 그걸 보면서도 막 전부 막 욕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또 본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본인들도 자녀들 다 서울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펜트하우스 같은 집으로 가기를 원하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라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 그거 축복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금 가치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여러분, 짐승이 자기의 죽음을 모르죠. 그러나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비방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엄하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짓는다고 금방 벌을 받으면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아, 괜찮은가 보다. 아,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나 보다. 더욱 담대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지금도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이용합니다. 성도님들, 바꾸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유익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어쩌면 참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이 없이 그냥 계속 죄짓고 간다면
그거야말로 저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의 주님으로 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영향에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성경의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러는 거야. 성경은 사실 노코멘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주인됨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영향력들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지 살피고 있다면 그것들과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늘 부족하죠. 실수하죠. 그렇지만 다른 건 내가 타협하고 넘어가도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다시 그렇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붙들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맛보았다가 다시 스스로를 주인 삼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을 주인 삼는 자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원하옵나니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주님의 킹선 한인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내 인생의 미래,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